집단 사태 종식을 위한 중대 발표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종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찰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한국불교 태보종 500만 종도 및 신도 여러분, 천만 불자 여러분, 먼저 1700여 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한국불교 태보종을 이끄는 총무원장으로서 일부 승려들에 의해 이번과 같은 총무원사 불법 폭력 난입 전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참회와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 원로의 의장 명의로 어떠한 경우에도 종단의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담화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아임사의 정신으로 그 누구보다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고 발휘해야 할 승려들에 의해 불법과 폭력이 저질러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등 다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인천의 사표로서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자자청하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불제자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하며 금일 중대 결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3년 9월 26일 70%에 달하는 종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25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저는 선거 공약대로 우리 태고종을 명부 명실을 상부한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개혁과 혁신, 쇄신과 자정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4년 3월 26일 제11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의결한 종단 청문회 특별법에 의거 2014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순관에서 제1차 2014년 6월 17일 제2차 종단부채 및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 23대 집행부와 24대 집행부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47억여 원에 달하는 종단부채가 23대 총무원장인 이운산 멸빈과 24대 총무원장인 박인공 초심원 멸빈을 비롯해 우예공 초심원 멸빈, 윤자월 초심원 멸빈, 김월의 초심원 멸빈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발생한 것을 최종 특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순관 총무원사는 2009년 11월 30일 서울 상호저축은행에 6억 7천만 원, 2014년 1월 3일 국민은행에 37억 4천만 원 등 44억여 원의 이자가 발생해 현재는 약 50억 원에 가압류돼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전 집행부인 24대 집행부에 의해 확인돼 박인공 집행부가 23대 총무원장을 지낸 이운산을 멸빈 조치하는 징계로 취했으며 본인도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개최 선거 공약대로 이에 열거한 자들에게 종단 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조명했으나
이들이 계속 응하지 않아 24대 총무원장 박인공은 멸빈 처분을 받는 등 초심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종단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혁과 자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면도 없지 않았으나 본인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로지 우리 종단을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종정예와 원로대덕스님들의 자문을 받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자정 쇄신과 개혁 혁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 25대 집행부에 비리가 밝혀진 자들은 중심으로 종단 개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불순 세력들이 정당한 선거 절차에 의해 제25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본인과 25대 집행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칭 종원정부도 없는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미 불법단체를 구성 지난 2015년 1월 23일 오후 5시 10분경 최대회 이정호 등 17명이 망치와 빠루 등 흉기를 들고 총무원사를 불법으로 폭력 난입, 총무원장과 부원장 등 집행부 스님 및 종무직원, 내방객 등 15명의 종무직원을 머리채를 끌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며 강제로 총무원사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부원장, 총무부장, 규정부장 등 10여 명의 종무직원이 폭행을 당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도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있으며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만 자칭 비대 측에서 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종도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밝힌 뒤 부처님의 가침에 따라 저는 이제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종도 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칭 비대위는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사 진입 시 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찍혀 있는 것처럼 비대위 측 사람들은 망치와 빠루 등 흉기를 들고 총무원사의 불법으로 난입 총무원장 등 집행부 스님과 힘없는 여자 종무직원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며 총무원사 밖으로 끌어냈으며 현재 종로경찰서의 이를 확인, 총무원사에 난입한 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 폭력 및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총무원사 방어를 위해 1억 원을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자칭 비대위 측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종단 소멸 사태로 인해 종무 직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을 만큼 종단 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웬만한 종무 행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천만 원, 금년 1월에 5천만 원 등 총 6천만 원을 총무원 계정으로 차입하여 종무 직원 급여를 주는 등 지금까지 종무 행정 업무 비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칭 비대위 측 주장대로 만약 총무원사 방어를 위해 1억 원을 탕진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은 어떠한 민 행사상 책임도 달게 받겠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 같은 허위 사실을 발표한 사람들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찰에 고액의 뇌물을 주고 정기적으로 고가의 식사를 접대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장부를 공개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협박하는 자칭 비대위 측의 말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즉시 공개하기 바라며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문사를 불법 난임한 자칭 비대위 측이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공개 해명하며 다음은 본인의 중대 결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총무원장으로서 저는 이번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소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본 종단과 동도들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며칠 전에 발생한 우리 종단의 근본 도약이자 총림 사찰인 서남사의 소유권 분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될 경우 총무원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첫째, 본인과 25대 현 총무원 집행부의 부원장 임호명, 총무부장 양대각, 경호부장 최상진, 재경부장 송정환, 문사부장 최성인, 규정부장 하지담, 사설실장 공형강을 포함 이번 소외 사태를 일으킨 자칭 비대위 측 종무원장 권한대행 송정현, 우회공, 현수열, 전성호, 김능애, 김어래, 임자훈, 최대혜, 홍인성, 서부관, 김혜신, 김우준, 김법선, 최혜훈, 김도각, 정기상, 정대훈, 윤상아, 민성진 등 27명은 2015년 2월 2일자로 종단의 모든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며 향후 5년 동안 원로위원, 총무원장, 보원장, 교육본장, 총무원, 각 부장, 종무위원, 중앙종회의원, 허법원장 및 허법위원, 초심원장 및 초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고시위원장, 교육위원장, 동방불교대학장, 종도고충처리위원장, 중앙정회 및 허법원 사무처장, 법규위원, 중앙교육원장, 중앙포교원장, 불교문예원장, 사회복지원장, 지방종무원장, 종정예경실장, 영종도 용궁사, 완주봉서사, 서울사관동 봉륜사 등 직영사찰 주지직을 맡지 못한다. 둘째, 1월 23일 불법 폭력으로 총무원사를 난입 점거한 자들은 즉각 불법 점거한 총무원사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에 자진응한다. 셋째, 자칭 태거정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 이 시간 이후 종단에 관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해산한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이 합의가 될 경우 종정계약에 보고하고 후속 절차는 원로회의 및 전국 종문장들로 논의하도록 한다. 서남사 소유권 분쟁 문제가 워낙 시급하고 엄중함으로 하루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서남사 문제에 전념하기 위해 자칭 비대위는 이 제안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답변하기 바란다. 기한 내에 본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제안은 없었던 일로 한다.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잊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다라 유행하라, 중생의 예민을 위해, 중생의 안락을 위해, 세간을 사랑하기 위해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애정과 안락을 위해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도리에 맞고 언설이 잘 정돈된 진리를 살아라고 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고 매화꽃이 향기를 품기 위해서 반드시 빼사무치는 추위를 한번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종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종도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종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협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종도 여러분께서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서남사로 달려가 종정 예외와 총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사는 명백히 우리 종단의 소유임을 종도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내용들을 잠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다치신 원장님의 진단 사주 진단 종단 화합을 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어제 비대위측에서 전국에 계신 주요 공직자분들께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에 보면은 이제 비리가 밝혀지니까 꼬리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천명합니다. 만약 도산집행부가 판돈 50원이라도 횡령을 하거나 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은 이 사태가 종결된 이후라도 그리고 서로 합의가 된 이후라도 반드시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해 주시기 꼭 당부드립니다. 선생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선생님 이끌어내신 계획은 없을까요? 한 분과 제가 직접 접촉을 했었습니다. 요 위에 커피숍에서 스마일 커피숍에서 했었는데요. 물밑 접촉이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쪽 자칭 비대위층 내부에 뭐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 노선이 서로 다른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뭐 다 모아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